네, 반갑습니다. 2008년도 국가직 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챕터 10번 기둥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날짜 2022년 5월 17일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4m다. 직사각형이고 세장비는 자, 단면 2.5m, 최고값은 얼마? 최소가 얼마? 여기있다. 그러면 이거부터 그러죠. 미는 루트 a분의 i 미는 100분의 1600 얼마? 4cm가 나옵니다. 맞죠? 따라서 세장비는 얼마? l 길이 나오죠? 4 센치 곱하기 4 곱하기 10의 최고 따라서 세장비는 지금 쌤 이빨이 좀안 좋은 관계로 강의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길이가 4m고 단면적은 100이다. IMX, IM 세장비를 구한다. 먼저 이것부터 뽑아내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유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팩트.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쇼입니다. 자, 2015년도 서울시입니다. 자, 이세 기둥의 자구 값의 비교입니다. 자구 값.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먼저, PCR은, 이렇게 적겠습니다. PCR은 KL 제곱에 파의 제곱 2i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c는 파의 제곱 2i니까 kl 제곱에 c입니다. 따라서 pcr 크기를 보면 자, 여기는 하나씩 봅시다. A는 K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죠. 2 변수 2 곱하기 L 제곱분의 C 이건 얼마? 1이죠. 1 곱하기 2L 상수입니다. 제곱 C 이거는 0.7 곱하기 얼마? 아, 4L이다 이거. 4L 제곱분의 C 이걸 비교를 하면 4L, 4L 똑같죠? 4, 4, 즉, 2대 2대 1입니다. 따라서 PA는 PB는 같고 그 다음에 PC는 이렇게 됩니다. 자, 세 기둥의 자구 값의 크기를 비교한다. PCR 나오는데 역수다. 이런 거. 이게 유효, 상수. 당연히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되죠. 0.712. 나오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국가직입니다. 자, 봅시다. 2015년도 국가직. 자, 그림같이 기둥입니다. 기둥. AC의 자굴. AC의 자굴의 안전율이 2.0이고 자, 보 AB의 자기 관한 하중표의 최대 호역 값은 쉬워요. 먼저 이렇게 나눕시다. 이거를 2분만 끄집어 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B 2분의 L 2분의 L 그러면 AB니까
답 나오죠 바로. 이건 얼마? 2분의 p. 아, 잘 모르겠다고 다시 해볼게. 시그마 mb는 0, 시계방향 플러스 ra 곱하기 l 마이너스 p 곱하기 2분의 l은 0. 따라서 ra는 2분의 p 1호. 따라서 이 2분의 p 나오죠? 다 나오죠? 또 따라서 이거 그 잡아 낼게요. 여기에 A, C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이게 2분의 P다. 그럼 이것도 2분의 P가 되겠죠. 따라서 PA는 안전율 PCR. PCR 얼마? FS K L 제곱 파이 제곱 2i. 따라서 이 RA는 P에 같죠? 맞죠? 따라서 2분의 P는 FS K L 제곱 파이 제곱 2i. 따라서 P는 쉬워요. FS KL 제곱 2 파이 제곱 2i. 자, 지금 양쪽에 K가 어떻게 됩니까? 양단의 단수치죠. 그러면 어떻게? 1이죠. 따라서 K는 1입니다. P는 좌우에 허용하죠. 2 곱하기 1 곱하기 L 제곱 2 곱하기 파이 제곱 2i는 L 제곱 2 날아가고 파이 제곱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안전율이 주어졌고요. 이렇게 안전율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작용은 P의 최대 허용값, P의 CR 얼마냐 나오죠? 이 식을 통해서 삽입을 해서 이 응용을 구하고 이식을 구하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11년도 국가직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양다리 고정입니다. 델타 T만큼 상승했습니다. 오일러 자국 발생했을 때 온도 상승, 열병이 나왔고 인광성. 자, PCR은 나오죠 바로 KL 제곱. 그 다음에 얼마? 파이 제곱 2i. 양쪽이니까 얼마? 이렇게 되죠. 고정이니까 0.5가 됩니다. 0.5 길이는 L 제곱 맞죠? 그 다음에 파이 제곱 2i는 2분의니까 L 제곱 4 파이 제곱 2i 한개 나왔습니다. 또 P 온도 백체 계수 2 델타 T A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같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죠. 힘으로 L 제곱 4파이 제곱 2i 따라서 델타 T는 밑으로 나오면 되죠, 그냥. 어디? 그렇죠. 같이 이는 날아가고, 맞죠? 열백자 계수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A, D, 아, 이 A니까 A가 3에서 A, 알파, L 제곱, 4, 파이 제곱,
자, 양단의 고정 기준 얼마 K가 0.5 온도 델타민크 산소에다 올려다볼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얼마를 구한다. 자, 이것으로 9번 한번 더 할까요? 9번. 9번입니다. 자, 자골 임계하 중입니다. 자, A는 힌지 저침이고요. B는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C점 없다고 BC 두고는 B, BD 스프링 변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 이게 이런 식으로 B가 PCR이 갔을 때 여기에 변형량 B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죠. RD 여기는 4분의 3 예. RD는 K, B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걸 알고 들어갑시다. 따라서 3 또 RD는 K 3 시그마 MA는 0입니다. 무제 편의 방정식이에요. RD 맞죠? 여기 0이라고 하면 지금 포인트를 여기 잡았습니다. 곱하기 4분의 3L 마이너스 PCR 곱하기 따라서 PCR은 4 3 L RD 아까 RD가 얼마라고 했어요? 4 3L K 4분의 3 이거는 3, 4, 16분의 9 K 맞나요? 자, 강제 기능의 자굴 임계 하중입니다. 자굴이란 뭐냐면 이 스프링 때문에 이 부분에 발력이 생길 거예요. RD가 나올 겁니다. RD가 먼저 이렇게 구해지고, 자, 이 부분은 SD 같은 경우도 이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분의 3이니까. 왜? 비례식이잖아요. 비례식. 이건 비례식.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이 P, CR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빨이 좀 많이 아픕니다. 아픈데, 까지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날짜. 이걸로써 2022년 5월 17일, The best or nothing. 최고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